한국을 향한 러시아 대사의 협박성 메시지가 공개된 후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며 각종 제재를 비롯한 전면전을 예고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든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든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피력했다고 엘리제궁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보도 관행에 따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중립화라고 부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말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가 2014년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독립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엘리제궁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력한 저항과 함께 절대로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푸틴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한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는 초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며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는데 그중 유독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은행의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에게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천만 루블, 현재 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미 사실상 종이 조각이 돼버린 쓸모도 없는 루블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결정인데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제품 생산 등의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하면 추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러시아가 루블화로 상환할 경우에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러시아 스마트폰 및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 분야에서는 LG전자와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KTNG와 팔도 등은 모스크바 인근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는 연간 23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막 나가는 데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6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으며 16일 이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채 상환일인 16일까지 7억 달러, 8,522억 상당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달러가 바닥나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최근 무디스와 스탠다드포스,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6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에서 디폴트 직전 단계인 CA등급으로 4단계 강등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화의 가치는 약 70% 폭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러시아는 JP모건이 예측한 대로 앞으로 약 일주일 뒤에 국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급등을 초래해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분류된 원유 금수카드까지 꺼내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 능력에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인의 길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는 결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없다. 푸틴이 한 도시를 점령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를 결코 장악할 순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 가스, 석탄까지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조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AP통신은 원유와 가스가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데 있어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부터 모든 세계 채권 지수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빌릴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국가 파산이 확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러시아가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강력 제재와 함께 전면전을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주 인터넷용 위성을 싣고 발사될 예정이었던 소유즈 로켓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지워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한국과 영국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시작하자 한국과 영국의 지분이 있는 원앱을 노린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6,500억 원,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3,600억 원을 투자해 이사회에 들어간 원앱은 이미 482개의 위성을 우주에 올렸고 앞으로도 수백 개의 소형 위성을 추가로 우주로 보내 지구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요. 로켓에 그려진 한국의 태극기를 지워버리더니 이제는 영국이 지분을 매각하고 회사에서 손을 떼지 않으며 위성 발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지난 2일 위성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국 정부가 원앱 이사회에서 나가지 않으면 위성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포했고 원앱은 러시아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 크와시 쿼팅 장관도 러시아 연방우주국과 원앱에 대해 협상은 없다 라며 영국 정부는 원앱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와는 별개로 또 올 하반기 러시아 우주 로켓으로 중대형 인공위성 2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국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즈 로켓에 실어 발사하기로 러시아 측과 계약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미 러시아가 이렇게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예측하고 다른 로켓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나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운송 능력도 대폭 개선된 데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를 이용해 한국에 협박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